아. 차갑다. 익었다, 아직. 전자레인지를 돌렸는데 차갑더라. 얼마 돌렸는데? 1분. 그래서 그냥 저기에. 그럼 2분 돌리면 돼. 아니, 1분. 아, 3분. 3분 해야 돼, 어머니. 아, 차가운 걸 먹였구나. 바로 또 3분만 하면 되는데. 아, 터지더라. 팍 터지더라. 열고 하면 되지. 열고 때 당연히 옮겨가지고. 열고 했는데 터지나. 근데 서리는 차가운 거 괜찮지? 제가 먹고 먹어도 괜찮을까? 차가운 거 맞았다고 할 수가 없지. 좀 들고 오면 되지. 저거로 차갑지? 안 됐다. 그래, 그냥 그 차갑게 먹을 거야? 따뜻하게 먹을 거야? 차갑게 먹을 거야? 아이고, 세상에. 따뜻한 거랑 비비주라. 섞어주면 되지. 그치, 섞어줘야지. 그리고 안 섞어줄까? 아이고, 눈치. 왜 내가 하면 되는데. 뭐고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맞지? 애들이 기운을 금방 알고. 그래. 여기다 몸갈이야. 응? 이건 여보 어제 먹던 거잖아. 이것도 먹으라. 술 먹어? 닭죽에 아이고. 술 먹어? 아이고, 반주를 늘 하시나 보다. 아하. 예. 어머, 웬일이야. 매일요? 네, 거의 매일. 아니, 애들. 거의 애들 세우고 하기는 해, 보통은. 아이고. 아, 있어. 어머, 먹을만 해? 1일 1병. 어머, 어머, 어머. 아이고, 이게 눈치. 아우, 아버님 눈빛 또 약간. 근데 저러다가 그쵸? 또 싸워. 아, 100%야, 지금. 여보가 천천히 먹던가. 여보도 천천히 먹으라고. 아이고. 혈압 다르구만. 혈압 다르구만. 아우. 아이고. 아이고. 네. 하던 말도 못하네요. 엄청 눈치 본다, 진짜. 아빠만 싸울까 무서워서 그런가? 근데 저 어린이집 한 가봐야 되는 거 아이가? 저번에 간다더만. 가야지 이번 주나 뭐 자 다음 주나. 간다고 안 가니까 그렇지. 학원에 못 갔잖아 지금까지. 학원이 금요일에 끝났잖아. 뭐 우리가 뭐 텔레파시가 통하나 뭐 내가 여보 생각을 읽을 줄은 아나. 웃잖아 내가. 아. 그러니까 여보는 내한테 그 똑바로 또박또박 뭐 이렇게 이렇게 설명해 주라. 그치. 불안해한다. 아, 애기 표정 봐. 아니, 진짜 부모가 싸우면 애들은 그만큼 큰 공포가 없지. 애들 말아줘야지. 뭘 말하는데 나한테. 맨날 얘기하지 말자고. 얘기하지 말자. 어? 얘기하지 말자 하지 그러면. 말이 안 통하는데 대화를 해서 뭐 하게. 딱 또박또박. 어, 일이 돼서 일이 돼가지고 아, 이런 설명을 해라. 나한테 얘기해라. 아이고. 아이고. 냉랭함을 그 아는 거야. 그 싫은 거야, 그러니까. 아휴. 그냥 엄마 아빠가 아이를 사랑하죠. 근데 이게 사랑은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는 마음 역시 형체가 없어요. 근데 이 형체가 없는 사랑이란 마음을 아이한테 전달할 때는 아이 나이에 잘 맞게 전달을 해야 아이가 그 사랑이라는 형체가 없는 마음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너무 안타까운 영상이었어요. 두 분의 어떤 뭐 대화, 두 분의 갈등 상황에서는 우리 금쪽이는 없는 것 같아요, 안중에. 지금 보면 아이들한테 안 좋은 행동을 그냥 거침없이 해요,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들. 첫 번째는 애들 앞에서 술을 드시는 거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늘 자기 눈으로
술병을 보고 크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두 분이 꼭 마시다가 싸워요. 그럼. 절대 술을 마시면서 기분이 좋고 서로 오늘 하하호호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거침없이 매일 하고 있다고. 그냥 일상이 되어 보니까 냉장고에서 그냥 소주 드득 따는 게. 그러면 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술을 마시는 거구나. 술로 모든 걸 해결하는 거구나. 이걸 잘못하면 배워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